제가가 17년 동안 일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인가요? 일하는 건 누구나 힘들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힘든 것은 애들한테 제일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예, 예. 제가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애들 한참 클 나이에 뭐 학교 다닐 때 입학식이나 운동회나 가야 되는데. 예, 졸업식 한 번도 못 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 아빠가 가져야 되는데. 예, 그런 게 미안하고 가슴이 진짜 아파요. 예. 근데 몸도 안 좋으시다고. 네, 몸은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도 저리고 가상소도 그랬거든요. 지금 객석에 아이들이 나와 있거든요.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은미 지훈아, 지금까지 착하고 예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고, 아빠가 너희들 하늘만큼 땅만큼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사랑하는 만큼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상이 되길 바란다. 사랑해. 성경시계에는 네.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제 손은 네. 복손입니다. 복손이다. 복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네. 즐겁게, 복손. 즐겁고 행복하게 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네. 이 제 손으로 해준 음식을 갖다가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은 네. 제 손이 진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손 때문에 지금까지 제 아이들을 부끄럼 없이 네. 부족함 없이 키웠다는 자체가 이 손이 자랑스럽습니다. 아~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번개손의 가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대되는 게요. 미나가 아까 200원 나왔거든요. 네. 전 이번에는 올릴지 아니면 떨어질지도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패널 여러분들의 가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픈! 자, 먼저 브레이브버스 20억. 20억. 자, 김청 4억 5천. 김진아 씨 3억, 김원 A4 2억, 2억 백정씨 12억. 5천인데요? 자, 지금 다 억단입니다. 예. 아! 대박. 아니, 이렇게 실컷 맛있게 먹어놓고. 박은영 씨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은 게, 요즘 사실 젊은 사람들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손에 물 안 묻히고 살라고 그러잖아, 편하게. 그런데 정말 아까 저기 나와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남자분이 저렇게 말이 80포기씩 뭐 적었지만 얼마나 그렇죠. 사실 힘드시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너무 그게 감동받았어요. 네. 지금 저 김청 씨가 제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가 생각하는 번개손의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성식 씨, 번개손의 가치를 보여주세요. 자, 억단이, 최초로 억단이 나오나요? 자, 과연? 자, 억단이 나오나요? 자, 감사합니다. 4억 9천. 이야, 가장 높은 금액 4억 4천. 예, 그 홍경식 씨의 경우에는 손기술을 사용해서 연간 고소득 매출을 올리시고 계신데요. 그렇죠.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가동연한이라는 것을 60세로 기준을 했을 때 홍경식 씨는 현재 20년 기간 동안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으시고 어떤 가장의 노력으로 이렇게까지 하신 부분과 그리고 오늘 맛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려 4억 4천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 구두가. 이야, 정말 예쁘다. 예쁘고 왔어요. 미나도 와서 구경해. 미나, 미나 오시네. 연습하고 미나도. 미나, 아우고. 와, 대단합니다. 마음에 드는데, 일단은 특이해요. 시중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신발이에요. 그렇지. 신발 예쁘다. 예쁘다, 야. 이 신발 이쁘네요. 말 그대로 정말 완수 아이템. 어, 여름에, 여름에 이런 신어. 샌들. 어머. 맞춤이야, 맞춤이야. 맞춤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자,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선 김종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68년부터 이 손으로 하루에 200족, 45년도 한 4천족을 수선 및 제작 리품을 한 김종호입니다. 제작품이 아니고 리품이에요? 그렇죠. 좀 낡은 가방이라든지 또 명품 가방.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이러세요. 이거 다 새 거잖아요. 다 새 거예요. 이거 현글로 고친 겁니다. 이걸 이게 기존에 그럼 있는 제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보시면 요 예쁜 니트가요. 바로 요렇게 변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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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리고요 이 니트가요 요렇게 변했습니다. 아, 그 레이스가 신발에 레이스.